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심수련의 생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3회 예고편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심수련의 모습을 비춰 그녀가 사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수련이 살아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폭발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르가 펜트하우스니 말씀하시는 방법들이든 아니든 살아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심수련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12의 뒷부분을 다시 살펴봤더니 조금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약혼식 중 주단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심수련, 당장 혼자 펜트하우스로 오라는 주단태의 말에 서로를 한번 쳐다봤던 심수련과 로건. 이미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기다리던 상황이 왔다는 걸알수 있었고, 군데군데 폭탄을 설치해뒀다는 주단태의 말 이후에는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듯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심수련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로건과 바로 주단태에게로 향한 심수련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 혼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때의 상황과 같이 로건은 사람들의 대피를, 심수련은 주단태를 찾았지 않았을까? 이미 주단태를 끌어들일 계획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 계획되어 있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계획의 무방비 상태였다면 심수련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수련의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했을 로건이 아닐까 싶고요. 이후엔 혼자 펜트하우스에 등장한 심수련을 볼수 있었는데 숨겨두었던 총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 도중에 총기를 구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총기 역시 미리 준비해뒀다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준비했겠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많이 악화된다면 정말 죽일 생각으로 준비한 총일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스 집들을 사들이는 심수련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주단태가 이 짓을 할 거란 것까지 모두 예상했던 걸로 볼수 있고 그것만은 막기 위해 준비한 총일 겁니다. 때문에 스위치를 들고 있는 주단태와 총을 겨누고 있는 심수련의 장면은 심수련의 계획 안에 있었던 최악의 그림 중 하나였을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 딱한 가지 상황으로 심수련의 계획은 빗나갑니다. 총까지 준비해 주단태의 계획을 막을 거라 계획했지만 결국 머리에까지 총을 맞고 난 이후에도 폭발 스위치를 눌러버린 주단태였죠. 생각보다 더 바퀴벌레 같은 녀석이란 걸 다시 한번 곱씹었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심수련의 계획에는 총을 사용해 주단태를 제압하고 안전히 헤라펠리스 및 주민들을 지키는 거였을 거라 이미 계획된 상황이고 준비도 되어 있으니 혼자 올라가도 괜찮다 로건을 안심시켰을 텐데 주단태가 심어둔 폭탄들이 결국에는 폭파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주단태를 끝장내긴 했지만 계획은 실패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건물은 점점 무너지고 살아 돌아갈 수 없다 판단된 심수련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한 후 방으로 올라가 쌍둥이의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13회 예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장면처럼 말이죠. 하지만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주인공 심수련이기 때문에, 목숨을 대신한 나에게 덕분에 이미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수련이기 때문에, 초능력자 로건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심수련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심수련이 쏜 총에 의해 깨져버렸던 첫 번째 창문과 주단태가 떨어지며 깨진 두 번째 창문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창문인지 통유리 벽인지 그냥 창문으로 하겠습니다. 나란히 깨져버린 두 개의 창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주단태가 떨어져 사망해버린 창문과 다른 하나는 심수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창문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들어온 펜트하우스에서 각자 다른 출구를 찾은 마지막 모습 같아 보였는데요. 만약 정말 깨진 창문을 통해 탈출한 심수련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던 상황처럼 헬기를 타고 심수련을 구하러 온 로건에 의해 구조됐을 거라 예상합니다. 낙하산을 미리 준비 뒀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 사진을 보며 마지막을 생각한 심수련 같아 보이기 때문에 로건의 도움이 더욱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총까지 준비한 심수련이면 로건에게 헬기 준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100% 죽었을 거라 예상했던 천서진, 아무 설명 없이 멀쩡한 거 보셨죠? 말하면 입 아픕니다. 예고편에서 이제 천서지만 남았다 말하는 로건을 볼 수 있었는데 살아있는 심수련과의 대화였을 겁니다. 비록 반쪽짜리 계획에 성공이었지만 남은 천서진에 대한 복수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짧은 광고 영상 이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